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에서 함석헌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탑덤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빚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란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가문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입니다. 어제 고 정규옥 장로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되시는 우리 정학진 목사님이 시집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집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참 그 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짧은 글 속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이렇게 주셨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가 주는 감동은 정말 대단하죠. 함석헌은 사학자로 1901년 3월 13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2002년 건국훈장을 받았고 1987년 제1회 인천상을 출판 언론 부분에서 받았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이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강정기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난 연월일시가 우리 모두 다르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에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시간은 다 다르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서로 만나면 좋고 서로에게 힘을 심어주는 그런 우리 강경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석헌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질교회 성도들이 이 강경지역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강경질교회 출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탔던배가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고 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도 국민이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도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말 한마디를 해 주더라도 야 우리 목사님 참 괜찮다. 이번에 이발 참 잘하신 것 같다.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갔거든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복된 만남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사란 낱말은 명사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인류사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두 번째,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온 연역. 세 번째, 자연현상이 변하여 온 자취 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사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첫 걸음이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첫 여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이루어낸 결과죠. 우리 강경절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어떤 일이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결과는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는 써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보처럼 부모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건 내 탓입니다. 모든 건 내 탓입니다. 인정을 하고 그 출발선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을 펼쳐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이 창조될 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였다는 의지입니다. 어느 교파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 김성숙 성도님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나왔고 안 나왔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란 외적인 제약이나 구속받지 아니하고 내적 동기나 이상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성수하러 오신 것은 성령의 이끌림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도 있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주로 섬겼습니다. 황제가 곧 친이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제11대 황제인 도미티아는 황제가 신들의 신이라고 선포하여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죠.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를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도미티아는 자신을 신이라 호칭하여 수도인 로마에 금과 은으로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로마 내 모든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 소량의 향을 태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뭐죠? 가이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니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와 황제를 주로 부르는 일을 거절하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강요합니다. 돈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교회는 황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쯤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오후 3시가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 그랬죠? 자, 몇 시예요? 오전 9시. 그 다음 정오 12시. 그 다음요? 오후 3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기도를 중단한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요, 몸부림을 칩니다.
저도 육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 또한 기도하는 게 싫습니다. 기도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빨리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에 제가 이 강경절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바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 사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만난 것만이 사주는 거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요파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본 이후에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튿날 일어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의 환상을 보는 시점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환상 보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전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늘 깨닫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담임 목사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전하는 건 목사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천국 가는 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2절에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날 전 이맘때까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관하여 간증을 합니다. 고넬료의 간증을 듣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서 유대인으로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은 누구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의식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우월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였다고 믿는 의식을 바로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가장 극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찬송가 305장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놓쳐버리면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몇 대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 난 근본적으로 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독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 골수분자인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듯이 우리 또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른 태도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한 화평의 복음의 핵심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주여, 나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여, 스마트폰이 충전된 것처럼 나의 영도 충전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떤 병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과 어느 때와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강경질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박수를 치면서 사모하며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셔.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당시 성령의 임재가 기독교인이 된 것에 관한 증표로 여겨졌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더 성령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안수나 세례 없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의식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은혜가 전 우리 강경제일교회 재단에 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느 누구든지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든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든지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강한 역사와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로마인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인간이 갖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교회도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나와서 받으려면 받아야지. 그런 생각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방 사람인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방언의 은사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란 정통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절대적 신념이 무너진 겁니다. 그들의 놀람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시행된 할례의식을 통하지 않고 이방인도 구원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6절에서 하나님을 높임을 드르미로라 했을 때 이 드르미로라의 이 헬라어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해서 들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서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강경제일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한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방인들도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재하였다는 사실은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기독교인으로서 입교시키는데 아무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은 베드로와 동행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인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자고 먹었음을 통하여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며 유대인의 의식 절차를 밟지 않고 서로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